제가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내년에 우길기를 단 이거 우길기 형상 깃발이라는 것도 야 진짜 프리시안도 아주 썩었군요 이제. 우길기를 우길기라고 말을 못해요. 조금 다르다고 일본 놈들이 주장을 해요. 네. 네, 군함의 이게 그거랑은. 원이 네.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와. 아 왼쪽에 있던 게 살짝 오른쪽으로 왔다 그런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르다. 에, 그래서 우기가 아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욕 나오는데 진짜. 근데 이렇게 일본 군함이 한국 들어와서 정부에서 그걸 공식 깃발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해방 이후에. 그 지금 독도 문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심각한다는 것을 왜 이런 독도 문제가 사실상 발생했느냐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1965년에 5월 달에 박정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예. 그때 국무장관이 딘 러스크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예. 이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뭘 제안했냐면 독도 공유를 제안합니다. 아, 그 기억이 납니다. 박정희한테. 예. 그래가지고 아, 박정희가 독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러스크가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공동으로 운영할 등대를 세워서 두 나라가 공유하라고 제안했어요. 맞아요. 이게 외교 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가 이제 솔직히 대응은 했겠지만 추진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걸 한국 내에서 박정희도 추진 못한 거예요. 철권 독재자도. 그러자 김종필이가 제안한 게 바로 독도를 폭파를 제안했습니다. 예. 이것도 그동안 뭐 사실 무근이니 뭐니 얘기했지만 외교 문서에 나왔어요. 폭로가 됐습니다. 네. 김종필이가 독도 폭파를 제안하고 여기 또 드레인 러스크가 예. 이제 동의했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한일 관계를 압박한 거 해결하라고 압박한 거. 근데 그 해결 방식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고 예. 충분히 배상하고 또 군국주의화를 포기하고 하는 차원에서의 화해를 미국이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예. 한국의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했던 거죠. 일본에 예. 대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독도 문제가 걸리면 공유하든가 폭파하든가 하는 쪽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는데 과거에는 이걸 참아 못했던 겁니다. 이명박조차 김태효의 강력한 친일 드라이브를 견디기 어려워서 나중에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정도로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역린인데요. 예.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윤석열은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친미 숙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충성을 다 바쳐서 정권 안보를 보장받고 그걸로 정권 재창출까지 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저런 행동, 친일 행동은 윤석열한테는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뭐 딘 러스크 서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51년도 8월에 이런 미국에서 보낸 서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박정희가 이거를 그렇게 고려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네. 이제 나오는 건데 일본인들의 주장은 이 딘 러스크 서한으로 마치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는 것처럼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딘 러스크 서한은 외교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그냥 서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 서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짓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독도의 인천 간석 우골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독도 보존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아 독도 포토존이 있었어요. 이게 철거됐습니다. 아, 또 없어졌습니까? 네. 네. 이건 조형물이 아니라 포토존인데 철거를 시켰어요. 확실하게 독도 공유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네. 이제 넘겨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싶네요. 이거는 보행에 뭐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한쪽 비어 있는 여기 계단 있잖아요. 네. 계단 밑에 죽은 공간 있잖아요. 그 죽은 공간에 설치해 놓은 포토존이에요. 뭐 낡아서 닦으려고 뗐다고 그러겠죠. 뻔하죠 말이야.
자, 이렇게 자꾸 독도를 지우면서 네. 우길기를 공식 깃발로 인정하는 이 심리. 네. 이거는 결국은 뭘 노리는 거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정해서 정권 안보를 보장받고 네. 정권 재창출을 허락받고 네. 나아가서 미국이 지금 좀 무리할 정도로 전쟁을 좀 확대하는 쪽입니다. 지금 예. 분위기가. 예. 거기 편승해서 잘하면 북한까지 점령해서 통일 대통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예. 그것도 천공도 바람막 넣지 않았습니까? 예. 2025년에 갑자기 통일이 통일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마지막 말이 그거였거든요. 원년 만들겠다. 통일로 나아가는 올해를. 이 1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윤석열로서는 시간 끌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겁니다. 예. 빨리 이거 해치워서 일본이랑 합작하고 미국의 핵을 등에 업고 예. 필요하다면 북을 점령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죠. 그럼 국내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한 번에 싹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자신감 있죠. 뭐 현실을 다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그런 스탠스를 지금 윤석열이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아 저렇네 보고 화내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심각합니다 상황이. 저런 식으로 자꾸 도발을 해가지고 야금야금씩 네. 이게 사실상 하나의 이론으로 이렇게 논박 그러니까 서로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토론이 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게끔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음모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용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일파는 공무원을 금지시키는 민주당 특별법 당론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친일파도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태효를 사람들이 친일파 하는데 예. 그 사람은 친일파 아니라 친미파거든요. 사실상 예. 굉장히 강력한.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다 했죠.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이 그 유명한 그 신자유주의자들의 아성 아닙니까? 미국 예. 보수주의 아성. 예.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뭐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에요. 예. 이 사람은 그때부터 사실은 한일 관계를 풀려는 특명을 저는 미국한테 지시받은 사람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오. 그리고 한국에 배치돼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걸 추진했던 거고요. 예. 이명박 정권 때도 예, 예, 맞아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이제 나중에 이명박하고 불화를 빚을 정도로.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지금 실세로 예. 이 한일 관계를 지금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미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신나게 하면 뭐 세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그런 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980년대 학생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무차별적으로 투입되다시피 했던 프락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프락치들이 결국은 뭐 일부가 그 뭡니까 녹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확인이 됐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죠. 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 네, 네. 그 소극적으로 뭐 정보 수집해가지고 보내고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네. 학생회 안에 들어와서 간부도 하고 뭐 이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자들이 지금 네. 전향이라고 하는 쇼를 통해서 네. 저런 식으로 뉴라이트로 세력화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높죠. 네. 저는 뉴라이트는 미국 간첩단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간첩단. 네. 지속적으로 미국 예. 키워온 간첩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이라고 봅니다. 예. 간첩들이 지금 결국은 예. 나라를 주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예. 예민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자꾸 친일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친일만으로 지금 설명을 못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예. 상식적으로 옛날에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할 정도의 강대국이었고요. 대동아 공영권을 뭐 꿈꾸는 나라였고 예. 한국도 거기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이다 보니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나 친일이 기승을 부린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 오늘날에는 일본은 그런 정도의 강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국을 지배하고 있지도 않고. 근데 왜 이렇게 친일이 극성을 부릴까? 친미 때문이죠. 친미 때문이라는 거죠. 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그런 주장도 있죠. 네. 잔존 일본인. 아, 또 있습니다. 토착 그것도. 외국. 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착 외국이라고 했는데 잔존 일본인들 때문에 네. 그 일본을 계속적으로 중시하는 그런 전략을 네. 미국한테 사인을 보내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잔존 일본인들과 미국 간첩 이 둘이 합작해서. 손을 잡은 게 이번 정권이 맞습니다. 아니냐. 윤석열의 어머니를 좀 국적을 알고 싶어요. 진짜. 그 옛날 일들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구 경북하고 부산 지역, 경상도 지역 쪽에 특히 많았다 그러는데 맞아요. 일본 사람들이 해방이 됐을 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일본으로 가면 개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다 바꿨다는 겁니다. 네. 국적을 세탁해서 한국인으로. 진짜입니다. 네네. 그 흔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하면 그러니까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인 거죠. 아예 한국인으로 위장한. 근데 그 자녀들이 오늘날 토착이고의 후손들인데 네. 이 세력도 한국 사회에 꽤 있다. 만만치 않게. 일단 지주 출신들이니까 예. 그런 얘기가 역사학계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예. 한번 언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